정관병 예배 공문 소령의 한국전쟁 참전수기 한국전쟁 자서전 낭독을 계속하겠습니다. 괴멸된 인민군이 낙동강 전투에서 완전히 패퇴해 내려왔던 308의 탱크를 모두 남한 땅에 버리고 38선을 넘어 맨몸으로 도망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순순히 항복하지 않고 버티며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살아남은 패잔병들과 인민군 부상병들은 다시 38선을 넘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반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갖고 있지 않았다. 전쟁을 일으켜 얼마나 많은 남녘의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가에 대한 한 푼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순순히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남한 인사들을 붙잡아 이리저리 끌고 가다가 산골짜기에서 잔인하게 총살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민군에게 붙잡혀온 나는 도망가는 그들 부상등을 도와주고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 나의 의식은 여명처럼 희미하게 눈뜨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세뇌교육장에서 만난 민수는 나와는 생각이 잘 통하는 친구로 우리는 항상 붙어 다녔다. 묵묵히 침묵을 지키던 그가 어느 날 나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최후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면서 생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생지옥을 탈출하자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는 문득 도망치다 죽어간 동료들이 생각났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무수히 보았지만 나도 이것을 벗어날 길은 달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둘은 손가락을 걸어 그리하자고 굳게 맹세했다. 그렇게 약속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이곳을 탈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인민군 손에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탈출하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부슬비가 내리는 깜깜한 밤이었다. 초저녁보다는 새벽을 기다렸다가 인민군 부상병을 강 건너편에 내려놓고 돌아오는 길에 탈출을 하자고 약속했다.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그 어린 인민군이 따발총을 들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게 보였다. 우리 둘이서 저놈을 하나를 처리 못해 총을 빼앗아 죽여버리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곳은 인민군들이 우글거리는 전선이었기에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다른 동료에게 해를 끼칠까도 염려되었다. 인민군은 그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시도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몸이 너무나 지쳐서 누가 먼저 행동을 취할지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별 도리가 없는 우리로서는 함께 주위를 살피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지키고 있던 인민군 감시병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귓속말로 행동하자고 말했다. 강 건너편 솔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친구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방향을 반대로 해서 몸을 낮추어 조심조심 기어가다가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를 봤는지 따발총 소리가 진동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마당에 총소리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한참을 뛰었고 간신히 강둑을 넘을 수 있었다. 강둑을 넘은 직후 나는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약속대로 몇 분이 지난 후 다행히 솔밭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아무런 통증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나의 왼쪽 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곧 정신을 잃었던 것이다. 우리가 양쪽으로 도망칠 때 인민군이 쏜 따발총에 나는 왼쪽 다리를 맞았던 것이었다. 다행히도 큰 부상이 아니었고 왼발 아래쪽에 관통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래도 피를 많이 흘린 탓인지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내가 정신을 잃은 후 그 친구가 나를 업고 다니다가 동이 틀 무렵 산속 초가집을 발견했다고 한다.
쌀이 문을 밀고 들어가니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진 할머니가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 방 안에 머물게 했다. 그때서야 관통상을 발견한 친구는 할머니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 할머니가 총알이 뚫고 나간 구멍의 양쪽을 소금으로 막고 심화폭을 찢어 돌돌 감아 주었다. 그제야 나는 정신이 돌아왔고 할머니께 물을 달라고 했다. 물 한 동이를 다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꼬박 사흘간을 잤다. 그 꼬부랑 할머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었다. 정신이 든 나를 보자 친구 민수는 인민군이 따라올까 제일 겁이 났다는 말부터 했다. 혼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그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아픈 중에도 나는 몸둘 바를 몰랐다. 열흘 이상을 할머니 집에 묵으면서 상처를 치료했다. 할머니가 소금과 된장을 발라주면서 이게 아주 좋은 약이라고 말하곤 했다. 신약 하나 없는 산속 오두막살이 집에서 된장만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고 치료되었다. 우리는 입고 있던 찢어진 교복을 거의 석 달 만에 벗어버리고 할머니가 가져다준 무명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 꼬부랑 할머니는 우리 둘을 농사꾼처럼 보이게 분장을 시켜주었다. 쌀이 문을 잠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웃 동네 사람에게도 비밀로 했다. 할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꼬부랑 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나를 살려준 그 할머니를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지만 생명의 은인 그 할머니를 다시 찾아뵙기로 굳게 약속하고 떠나왔다. 나는 곧바로 군대에 들어갔고 그 할머니를 찾아뵐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다. 지금도 그 할머니가 가끔 꿈에 보일 때가 있다. 나는 인민군의 포로 아닌 포로였다가 구사 일생으로 탈출한 데 성공하였다. 총상을 입은 지 2주 후에는 통증이 사라지고 총상도 어느 정도 아물었다. 총탄이 나의 가슴이나 머리를 뚫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빌려서 짓고 절뚝거리며 친구의 도움을 받아 시골 논밭길을 걸어 집에 도착하는데 여러 날 걸렸다. 그 무렵 인천 상륙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서쪽 바다 끝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우르릉 하는 천둥 소리 같은 것이 계속 들려왔다. 집에서 부처 피간 지 석 달 만에 나는 살아서 돌아왔던 것이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